1년 초대 10번째 순서를 맡게 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오다연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시인 정연종 선생님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단 두 문장에 이루어진 섬이라는 시와 방문객이라는 시 등 선생님의 시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고 들었을 법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박물관은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매일 옵니다. 아, 매일 오세요? 네, 아침 먹고 산책. 이렇게 걸어 다니느라고 이제 오고 또 저녁 먹고 또 한 번 더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옵니다. 선생님께서 네. 특히 김홍도의 그림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다자이 그러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야, 이런 그 천재가 어디 있나. 그래서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아, 네. 예. 네, 선생님, 마침 지금 명품실에서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보러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현재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첩 7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단원의 풍속도는 대단히 그 역동적인 네. 그리고 정확한 네. 그런 어떤 순간적인 포착 이런 게 아주 대단히 능한 네. 그런 화가 같아요. 네. 마치 지금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한 맞아요. 순간을 잘 맞아요. 담아냈는데 간단하고 힘있는 필선으로 세세한 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네, 그렸다는 네. 게 놀랍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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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활쏘기를 보시면 특히 각자가 어떤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 주변에 각자의 일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각자 몰두해 있어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교관에게서 이제 자세 교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네. 배우는 사람이니까 네. 뭐 잘 못하니까. 네. 잘 못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참 김홍도는 짧은 선과 점으로 그래요. 눈, 코, 입을 그렸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표정이 다 그래 말이에요. 두드러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게 네. 문자 그대로 네. 저렇게 실감나게 그렸을까? 그게 난 놀라워요. 이 보통 사람들의 그 살 소탈한 어떤 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탈한 일상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름이라는 그림에서 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씨름을 저기 앞에 대형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좀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네. 이렇게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니까 좀 더 다른 느낌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 명품실 영상실에서 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좀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원형 구도를 잘 살려서 김홍도는 바깥쪽에 이제 관람 구경꾼들의 모습을 그렸고 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두 명의 씨름꾼을 그렸어요. 그래서 마치 보는 사람이 같이 이 씨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도 저 중에 하나를 지금 네. 있는 것 같지. 네, 네. 그런 실감이 나죠. 네. 이 엿장수 또 재밌잖아요. 네. 나는 이 중에서 나더러 하라 그러면 엿장수 하는 게 어떨까? 아, 네. 엿장수가 좀 오늘은 많이 좀 팔았는지 빙그레 웃고 있는데 엿장수만 씨름을 안 보고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글쎄, 네. 저 사람은 엿팔로 왔기 때문에 씨름 네.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막 역동적인 이 씨름꾼과 너무 상관없는 엿장수의 모습이 더 그림에 그래요.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제 엿장수가 없었으면은 네. 이게 이런 효과가 안 나죠. 네. 도석
인물, 화. 네. 도속 인물 화를 이렇게 좋아해요. 아, 그러시고 이런 풍속화의 생생함과 또 도속 인물들의 되게 품격이 그래요. 다 되게 잘 어울려져서 각 장르마다 그 특징들을 너무 잘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선생님 이렇게 오늘 단원 김홍도와 그리고 그가 그린 풍속도첩을 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아이고, 물론 즐거웠죠. 네. 공부가 됐고, 네. 예, 뭐 단원 그림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 얘기는 뭐 자꾸 봐도 또 좋고, 네. 그래서 실증이 안 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네, 예. 아 우리 그림과 글씨는 이렇게 계속 보고 또 보면 그 안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직접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선생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조금 변형하면 박물관에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아, 함께 오기 그러네.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하, 그러네요.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한 초대 그 11번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